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산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서 일주일 정식 기도로 가지고 가고 현장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주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복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복음의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든 복음 때문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 자, 어떤 사람이도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축복은 내가 할 일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내 소관이에요. 내 소관. 내가 할 일. 저주하고 원수 갚는 거는 누구 소관이에요? 저주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남을 저주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올권하는 거예요. 올권하는 거. 저주는 하나님 소관.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할 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했어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뭐예요? 말씀, 또 한 주간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강단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뭐에 휩쓸리냐면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는 거예요. 감정.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아침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뭐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 만나 메추라기를 줬는데 만나 옛날엔 뿔 섞은 과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맛없는 기름 섞은 과자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저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렸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나?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째려보든 꼬라보든 에이 하면서 이렇게 보든 쳐다본 사람 다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감정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이 불뱀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고 또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길이 열려지고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분 좋아서 또 문제가 있어서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가 말씀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컨디션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시분초마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는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에겐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자예요. 자, 두 번째, 우린 여러분은 복음 전할, 이웃에게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원수를 축복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 무슨 능력? 자, 공감 능력이 있어요. 자, 이 공감 능력은 오늘 말씀의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진짜 복음, 진짜 복음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어떤 집에 장례식이 있으면 같이 가서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장례식 가고 또 누가 아프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어요. 내 앞집에 사람이 아파트를 샀어. 또 내 앞집에 있는 그 자녀가 학교 공부에 수석을 했어. 우리 자녀 보니까 어때요? 자, 공감 능력 뭐냐?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아멘. 자, 이건 뭐예요?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즐거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하는 그런 공감 능력 있는 우리 렘넌트 월의 성도님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린 자는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예배 실패했어요. 그죠? 근데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됐어. 이 가인이 아벨이 예배에 성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중에는 때려 죽이기까지 해버렸어. 나는 예배 실패했는데 네가 예배 성공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몰래 죽이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가인이 아벨이 예배 성공하는 거 보고 정말 기뻐했다면 야, 너무 감사하다. 내 동생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면 가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됐겠죠? 자,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능력. 다 나에게 그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언어, 말로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힘주고 살리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같이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잘 청종을 해야 돼요, 청종. 아,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과 그 상황을 잘 보고 잘 청종할 때, 또 여러분 예배드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합니다. 잘 청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배려하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이웃사람에게, 친구에게, 친구가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면, 또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면 마음문이 어떻게 돼요?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공감 능력,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는 서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러분 전도자, 또 여러분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자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안 해요. 왜냐하면 충분하니까, 그리스도로. 우린 겸손한 자. 그리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자.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 자, 이게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고백합니다. 겸손하고 화목해 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자, 이 겸손한 자에게 주는 축복은 잠언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어떤 축복?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축복이 언약자문 자, 자기 자신이 보여지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화목해 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 개인을 화목해 하는 거. 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예배 성공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이 화목해 하는 자는 이 말씀이 붙잡게 하는 자,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는 자.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자.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는 이 사람이 바로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예요. 자, 이게 바로 치유예요, 치유. 앞으로 237 치유 시대에, 서밋 시대인데, 자, 뭐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한 개인에게 임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이렇게 현장을 사모하는, 이게 치유된 치유. 자, 우리는 단순히 질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예배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라고 하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자, 이게 바로 치유의
치유 속으로 가는 우리가 치유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치유의 방향이고 그래서 2, 3, 7이 다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자랑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 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이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선. 복음으로 악을 이기라.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내가 하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원수를 오히려 돕는 거예요. 원수를 돕는 거. 원수를 돕는 것이 바로 진짜 원수 갚는 거예요. 만약 우리 왕제를 누가 힘들게 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돕는다. 그러면 이 다리미 있잖아. 뜨거운 다리미를 그 친구 머리에 딱 넣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뜨거워 안 뜨거워? 아 뜨거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우면서 원수 갚으면 나도 뜨들어 맞아. 그런데 이 원수를 놓고 기도해 주고 돕는 거 진짜 돕는 거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파 할 때 아 뜨거 뭐예요? 사단이 아 뜨거 하면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복음 전가가 되어질 때 악으로 사탄을 내가 악으로 갚으면은 사탄을 돕는 거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고 언약을 전달하면 내 안의 악, 현장의 악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예배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면서 이 현장에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되어질 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예배 성공하면서 현장까지 살리는 그런 언약 전달의 주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칠판 좀 같이 옮기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다 우리 안에서 부살 간도거탐.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복음 십계명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도 모든 상황에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복음 속으로 믿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혼 사랑과 공감 능력으로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 화목해하는 자, 원수 갚지 않고 기도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으로 원수 갚는 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고 돕고 복음 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보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도 살리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적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나에게 임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 주변 현장을 내 자신 현장과 내 주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히 회복되게 하셔서 복음 증거함으로 다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위기 시대 237 나라까지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